천안TV에서는 특혜 논란에 휩싸인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박상돈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천안시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환매권 문제 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을 전제하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파적 대립으로 비치는 데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천안시의회에서 밝힌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구상에 대해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천안시 의원들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상구 원내대표와 종도희 의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이들 의원들은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시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환매권 등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고 시민의 여론 수렴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무조건으로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할 때, 또 환매권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도 반대한다. 이거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 민주당 의원들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고 나서 여러 번 저희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다르게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아직 아무런 근거가 보이지 않는 1조 원의 수익을 거론하며 시장이 마치 이익이 보장된 사업처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의회 시정현안 연설에서 약 4만여 평에 달하는 불당동에 소재한 시민체육공원을 특정 기업의 제안에 따라서 택지로 개발하고 잠정 추산 1조 원의 세외 수입이 발생하면 몇 가지 사업 추진이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그럴싸한 포장으로 천안시에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에 불과한다. 박상돈 시장이 시민들의 동의와 공론화를 이번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미 지역 정계는 이 문제로 인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